네, 안녕하세요. 다정한 참견의 다혜리입니다. 네, 오늘은 상황 이별로 헤어졌던 여자가 2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었던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채널을 초창기부터 보시던 여자 구독자분이 계신데, 이분이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에 1년간 만났던 남자친구와 헤어질 때쯤에 저희의 채널을 처음 알게 되셨고, 그때 저희 영상을 보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하셨었는데, 그 당시에 헤어지고 나서 엄청나게 힘들었던 시기는 잘 극복하고,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뭐두 명의 남자를 짧게 짧게 만나셨다고 해요. 상대 남자분은 상황상 그동안 누구를 만나지는 못하셨었고요. 근데 이 기간 동안에도 이 사연자분은 마음속 한구석에 그 남자분이 계속 자리가 잡혀 있어서 다른 남자들을 만날 때도 마음을 많이 못 줬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도 그럴 만한 게, 두분다 20대 후반이었을 때, 약 1년 정도 만났을 때 마음이 정말 잘 맞아서 웨딩 박람회까지 가기도 했었는데 남자분 어머님의 건강 문제로 인해서 헤어진 거라 결국 이런 상황적인 문제 때문에 헤어진 거라 마음이 남아 있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도 2년 동안 남자분에게 가끔씩 연락이 오셨다고 해요. 뭐 다시 만나자거나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보자거나 이런 연락은 아니었지만 뭐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때는 가끔 연락이 와서 통화도 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. 물론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었고요. 사실 이런 부분들이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우선 헤어진 지도 오래됐고 남자분은 물론 모르고 연락을 하셨겠지만 여자분이 만나는 사람도 있는데 얘는 또왜 연락을 하지? 뭐 연락을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사귀든지 그게 아니면 그냥 단호하게 끊어내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가끔 보면 좀 이렇게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연들이 있더라고요. 이렇게 남자분이 가끔 연락이 올 때도 항상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꺼냈다고 해요. 뭐 가끔 과거의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본인의 삶이 어떤지 뭐 소소한 내용을 나누거나요. 뭐 여자분은 그럴 때마다 이런 얘기들을 그냥 묵묵히 들어주고 공감만 해줬다고 합니다. 뭐 자세히 들어보면 사실 정말 별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헤어지고도 가끔 연락이 오는 남자의 심리를 좀 들여다보면 좀 남자답게 다시 연락해서 뭐내 자신감을 보여주거나 내가 너를 책임질 자신이 있다고 뭐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못 되고 과거에 헤어졌을 때랑 지금의 상황이 사실 별반 다를 게 없고 아직은 해결된 것도 아니고 해결될 지도 모르고 아직까지는 본인도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마음은 남아 있으니까 또 헤어졌던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기억이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니까 과거에 좋았던 추억을 떠올리고 싶어서 한 번씩 연락을 해본 거죠. 쉽게 말하면 뭐 추억팔이인 거고 이렇게라도 해서 스스로 조금의 위로를 받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은 이 남자분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자분의 마음도 같았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남자분은 직장까지 그만두고 뭐 중환자실에 계신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상황이라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뭐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사연자분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만나자고 하는 게 상대방한테는 부담이라는 걸 아니까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을 해주면서 가끔 그냥 연락을 받아주기만 한 거죠. 헤어질 당시에도 여자분이 같이 해결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남자분이 내 책임감과 상황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해요. 가끔씩 이런 사연을 보면 마치 드라마 속 남녀 주인공들처럼 마음은 남아있는데 만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분들은 1년 8개월, 9개월 만에 재결합을 하셨다고 합니다. 크리스마스 이브날부터 만나기로 하신 건데 사정을 들어보면 원래는 이 남자분의 어머님께서 작년 한 해를 넘기기 힘들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좀 기적적으로 이 병세가 호전이 되면서 작년 말쯤에 퇴원을 하신 상황인 거죠. 물론 이게 재발이 될 수도 있는 병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2년 가까운 병원 생활을 탈출을 하신 거죠. 사실 남자분이 이제 서른이라 어머님도 나이가 많지 않으신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좀 희망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. 또 남자분이 다시 취직도 하면서 이런 좋은 상황들을 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서 다시 만나게 되셨는데 아무래도 서로 마음이 남아 있었고 좀 깊이 만났던 터라 바로 만나게 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뭔가 둘의 관계 속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흔히들 말하는 상황 이별 때문에 헤어지신 분들의 경우라면 사실 서로 적극성을 띄우지 않는 게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
물론 서로 마음이 남아있다는 걸 알면서도 인내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, 어차피 이 상황이 당장 해결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, 뭐 너도 나도 우리 둘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. 내가 도와줄 수 있어도, 뭐 도와주고 싶어도 상대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, 뭐이 또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. 세상엔 결과론적인 이야기들이 많지만, 이분들도 결과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, 그동안 내 마음을 상대에게 강조하거나, 막 조르고 닥달을 하면서 상대에게 부담을 줬으면, 아마 최근에 다시 만나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또이 남자분의 자존심이나 막 책임감을 자극시키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도 다시 만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. 이런 부분들이 들어맞지 않았더라면, 이 남자분도 이 과정 속에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부담을 많이 느껴서 나중이라도 연락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. 남자분도 마찬가지로 뭐 가끔 연락을 하긴 했지만, 그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선을 유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았을 때의 기억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결국에 이 기나긴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적어도 상처되는 말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상처를 입히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다시 만난 지한달반 정도가 됐는데, 서로의 가족분들도 다시 찾아뵙고 결혼 준비도 처음부터 다시 하고 계시다고 해요. 어쩌면 이런 사연이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뭔 짓을 해도 다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남자가 자존심과 책임감을 빼면 시체라는 말도 있기는 한데, 이분들은 상황이 잘 풀려서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다행이지만, 이렇게 서로 마음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, 사실 이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고 책임감이 뭐가 중요한가 싶습니다. 상황이 어떻든 앞으로 나는 계속 살아가야 하고, 이왕이면 더 행복한 날들을 많이 보내야 하는데, 이 책임감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나 혼자 희생하는 건 너무 무모한 것 같아요. 사람은 누구나 내 삶을 제대로 살고 있을 때더큰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,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, 제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내가 내 삶을 못 살고 다른 사람의 삶을 살다 보면 언젠가부터는 내 자신이 없어지고 내 삶도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이 기간 동안 두 분의 마음이 어땠을지 모두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, 또 힘든 일이 있다면, 남자분은 그 전처럼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고, 사연자분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혜리였습니다.